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한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지만 마음은 이미 천국이 되어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오늘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질병 다 치료될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료하는 광선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책이 무슨 책인가요? 창세기.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 무슨 책으로 맞춰지죠? 말라기서로 맞춰집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됐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서 중에서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 뭐 다른 건 몰라도 처음과 나중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중에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1절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광선을 받아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지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 뒤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은 칠흑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이 마지막 말씀의 약속을 깨닫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그들은 치료의 광선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까지 직접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 것입니다. 오늘 시력처럼 깜깜해 보이고 이 병이 과연 치료될 수 있을까? 그런 어둠 시절에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환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그리고 세포들도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이 바래지겠다?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지겠다. 그 결과는 이게 언제 나을까 싶은데 어느 날 외양간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가 갑자기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 모습처럼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치료의 광선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는 사람들은 온 몸과 마음이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셔야 될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앉아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앉아있으면서 루스벨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고 루스벨의 유혹대로 따라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치료하는 광선이 사망의 광선이 되어서 모든 풀, 잎, 나무, 줄기,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날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 빛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마음속에 낮아진 마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사탄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두려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들 바위 밑에 숨으면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날도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의 날도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데 이 빛이 치료의 광선이 될 것인지 사망의 광선이 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창조주를 경외하느냐 창조주를 무시하고 피조물을 경배하느냐 라는 것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햇볕이지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 햇볕을 받으면은 치료의 광선이 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될지도 분명히 에덴 농산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햇볕이 최고의 치료의 광선이 되겠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먹으면서 고기를 즐겨 먹을 때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 남아도는 지방질이 햇볕이 만들어낸 활성산소와 뒤섞이면서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고 사망의 광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태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치료 어떤 과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까지 바라보시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이 치료의 광선이 우리 몸과 마음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빛이 임하면은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그 망가진 이 세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게 되고 세포 구석구석 치료의 광선이 바라면서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우리 몸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세포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유전학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라스 유전자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세포가 수명이 돼서 죽을 때쯤 되면은 어디선가 새롭고 싱싱한 세포를 만들어라. 빛이 옵니다. 신호가 와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여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빛이 오지 않으면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스위치를 켜주는 빛이 어디에선가 온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빛이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는 과학자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라스 유전자가 그 빛을 받았고 드디어 스위치가 켜지면서 라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라스 단백질이 유전자 특정 부위를 딱 가서 잡고 있으면 그것이 신호가 돼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 기전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과학자들은 이 세포 차원의 피조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그 너머 이 빛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태양이 아니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바라보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된 자들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질병을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면서 끝까지 질병 앞에 계속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다가 어미 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 속에다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미 닭이 내 건지 누구 건지 알지 못하면서 둥글둥글둥글 굴리면서 따뜻한 사랑을 줬더니 드디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 옆에 있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는 겁니다. 또 어미 닭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또 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상하게 크면서 뭔가 좀 다른 겁니다. 눈도 다른 닭들처럼 예쁘지도 않고 아 무섭게 생겼고 그리고 왜 이 발톱은 꽤 긴지 평평한 바닥을 걸어다니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서 색깔도 쟤들은 빨갛고 노랗고 참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열등감 속에 시달려서 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 하늘 높이 자기와 똑같이 생긴 독수리가
긴 날개를 펼치면서 저 푸르른 하늘을 여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하고 똑같은 새인데 하늘을 나네. 그때서 자기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날개를 펼치면서 내가 땅에서 기어다닐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늘의 왕 독수리다 하면서 날개짓을 했더니 자기도 나는 겁니다. 푸르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다른 피조물들처럼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까지 이 세상의 피조물들 해, 달, 별, 무슨 뭐 쌀 몇 가마니 집 한 채, 두 채 20평이냐 50평이냐 그런 것 가지고 내 친구 내 남편은 50평짜리 산대는데 왜 당신은 18평짜리밖에 안 주느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그럴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계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개 쫙 펼치시고 믿음의 날개짓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저 영원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먹구름 상관없어요. 꿰뚫고 올라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치료의 광선을 저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것 받으셔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모든 세포들 다 원래 상태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도에 가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머니가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여고생인데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허전한 것을 배가 허전한 줄 알고 맨날 먹는 거야, 맨날. 뭐 얼마나 뚱뚱한지. 그리고 낮에는 계속 잠을 잡니다. 밤에는 밤새 돌아다녀요. 그래서 낮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강의장으로 오질 않아요. 저쪽 뒤로 가더니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가서 남의 집, 내 집도 개념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혼부부인데 목사님 농장을 딱 열고서는 결혼식 때 가지고 온 아주 예쁜 솜니부를 허가도 안 받고 허락도 안 받고 끄내에서 덮는데 머리까지 다 덮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커튼을 아주 짙은 것을 다 내려뜨려요. 그러니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밤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낮에 보니까 눈이 반쯤 감겼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감겼어. 초점이 안 맞아요. 뭐라고 해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화도 안 돼요.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입니다. 뭐 상담도 안 돼. 대화가 돼야 상담을 하죠. 일주일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의장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목사님 사택에 가서 잠을 자고 끝나서 밥 먹을 때만 일어나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좋아질 리가 없죠. 그때 제가 백퇴된 처음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아무리 중증 우울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도 좋아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부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내가 광릉 내 요양원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 딸을 좀 꼭 치료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해줘라. 그래서 정신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치료가 돼야 될 텐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낮에는 계속 방에서 자요. 거기서도. 그리고 밤에는 계속 돌아다녀요. 몇 달을 데리고 있어도 이건 뭐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상담을 하는데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의 초점은 사람인 이상 분명히 관심거리가 있을 텐데 관심 없는 거 가지고 말 걸면 뭐 대답하겠습니까? 다 귀찮은데 이 학생도 뭔가 관심 있는 것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것도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저것도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그러다가 학생은 멋있는 청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예쁜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 하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갑자기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결혼에 관심이 있구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계속 낮에 자고 계속 밤에 돌아다니고 이 거꾸로 사는 사람을 좋아할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이거 싹 치료되고 멋진 남편감 나타나서 결혼도 하고 예쁜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해볼래 안 해볼래 그랬더니 진짜 결혼하고 싶은 거야. 해보겠대.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시키면 아예 포기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계단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낮에 무슨 일 있어도 방에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간단해. 그냥 나와서 잔디밭에 앉아있든 누워있든 그것만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자든 말든 하여튼 낮에 잔디밭에 나와만 있으면 결혼 안 되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아, 그 다음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진짜 잔디밭에서 자네. 자도 괜찮아. 네? 눈 덮었어도 햇볕은 들어옵니다. 낮에 그 환한 햇볕 속에서 그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습관이 있어서 계속 누워있어요.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환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날 저녁에는 웬만하면 잠이 좀 올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햇볕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제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 잠이 온 거예요. 그날 밤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몸 컨디션이 어때요?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막 자려고 하는 걸 끌고 너 약속했으니까 하자 하고 끌고 나왔는데 두 번째 날은 자기가 자기 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 나와 있는데 계속 잠도 안 오는데 눈 감고 잠자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걸어 다녀라. 그거는 할 수 있지.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낮에 계속 햇볕이 있는 곳에서 걸어 다녔더니 그 다음 날은 더 잠이 잘 와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더니 반쯤 감겼던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바보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영리한 학생인지 정신이 돌아와서 시를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야, 시도 멋있어요. 완벽하게 우울증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한 1년 있어야 치료될 줄 알았더니 뭐 한 10일 있다가 치료돼서 내려갔어요. 저는 계속 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바쁘게 여기저기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7년 정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청첩장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1월 7일 날 제가 멋진 신랑감 만나서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 편지 중에 제일 기쁜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일단은 환한 빛을 사랑하시고 그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찾으시면서 내 형편이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치료의 광선을 받기를 원하시면 두 번째, 악을 밟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정말 치료의 광선을 받기를 원하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쁜 놈들은 발로 짓밟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하는 원어를 보니까 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악, 죄악, 물론 악한 사람도 그 중에 한번 써먹을 수 있겠지만 죄악, 악, 나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료의 광선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면 여기 짧은 기간 동안 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보자 해서 같이 단체로 바라보는 척 했는데도 벌써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한 드디어 싹이 터오른 이 꽃나무가 계속 자라서 열매까지 맺기를 원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악은 짓밟고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 멋도 없는 찔레나무꽃, 그래서 예쁜 장미 줄기를 하나 잘라다가 찔레 가지 딱 잘라내고 거기다 접을 붙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꽃이 펴요? 장미꽃이 핍니다. 그런데 저 밑둥에서 여전히 찔레 둥지가 있어서 찔레 가지가 자꾸 나와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찔레나무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기를 원하면 계속 나오는 찔레 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 짓밟아야 됩니다. 우리의 돌감람나무와 같은 그 못된 나의 그 본성의 가지로는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서 자아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붙였는데 한번 접붙였다고 해서 그대로 자라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본성의 가지가 올라와요. 죄를 사랑하는 가지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가지 계속 잘라야 돼요. 그 악의 마음 계속 짓밟고 정복할 때만 이것이 치료가 시작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완치까지 될 수 있고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육의 법칙을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나빠졌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봐요. 어디까지 좋아졌느냐는 내용만 다르지 이 병도 좋아졌고 저 병도 좋아졌고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 좋아져서 완치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재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온전한 치료의 광선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두 번째 법칙, 여전히 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찔레 줄기를 자르시길 바랍니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도 마시고 올라오면 그냥 짓밟으시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치료의 나무가 계속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살도록 하셨을까? 예?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생명체, 물속에 있는 생명체, 땅 위에 있는 생명체, 그러고도 혹시 깨닫지 못할까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에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든 겨다니는 박테리아든 곰팡이든 상관없이 모든 병원균도 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코로나19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 이렇게까지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만큼 써놨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병원균이라도 어떤 생명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여기서 터오르고 저기서 터오르면 짓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줄어들었으면 뿌리까지 뽑아야지 중간에서 자꾸 여기서 저기서 튀어나오는 걸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옛날 본성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 밟으시길 바랍니다. 정복해야만 돼요. 아, 여기서 지지고 볶고, 네? 설탕도 안 넣고 조미리도 안 넣는데 디톡스하면서 싹 에덴의 입맛으로 돌아가서 먹어보니까 근데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입에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맛있죠. 이 마음을 계속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오늘 집에 가면서 저쪽 많이도 안 가. 홍천 휴게소 정도만 가도 이상한 가지가 하나 올라오네. 아, 그 옛날에 여기 지나가다가 그 닭갈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럼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돼? 짓밟아야 돼요. 자라게 놔두면 언젠가 내 마음에 이 본 보좌를 다 얽혀서 다 덮고 있어요. 끊임없이 옛날에 악한 본성의 마음이 자라거든 짓밟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활용하셔서 내 마음을 얘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료의 광선이 이거다라고 온 우주에 우리는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까지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잘라내야 될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끊임없는 본성의 가지는 올라옵니다. 이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참 감람나무로 자라기를 원하시면 끊임없이 밟으시고 끊임없이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쁜 의의 장미꽃이 우리 온 몸과 마음에서 피어날 것이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이 지구 땅 끝뿐만 아니라 저 우주 너머까지 퍼져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악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주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어머니가 또 여고생 하나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경순이라고 하는 딸인데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병원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계통 질병인데 특별히 이 혈관의 마지막 끝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럼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그래서 속에서 출혈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낭창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혈관이 있는 데는 다. 전신성, 붉은 낭창, 홍반성 낭창증이다. 루푸스라고도 불러요. 치료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더 많이 걸리고 이 병이 걸리면 뭐 병원에 가면 기껏해야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줍니다. 면역 억제제를 줘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푹 죽어가지고 뭐 병원균도 공격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혈관도 공격 못하니까 일시적으로는 낭창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병원균이 와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런저런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먹어도 일반적으로는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호주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힘든 질병이라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애가 고생한다.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고기 먹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해준대. 튀김 먹느냐? 입에도 못 대게 해준대. 그러면 코카콜라 마시느냐? 안 마신대. 피자 먹느냐? 안 먹는데. 치킨 먹느냐? 안 먹는데. 이걸 먹는다고 해야 제가 기뻐요. 아, 그걸 먹었으니까 저 병이 걸렸지? 그럼 안 먹으면은 그만큼 좋아지겠구나 하고 제가 해줄 게 있는데 해줄 게 하나도 없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안 나서? 아, 그러면 제가 뭐 해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학생만 뭐 원래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진짜 이런 거 하나도 안 먹니? 진짜 안 먹는데도 이 병이 꿈쩍도 안 했다? 그럼 나도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 너 진짜 솔직히 얘기 좀 해봐라. 너 피자 먹어 안 먹어? 그랬더니 집에서는 얼마나 엄마가 그냥 엄격하게 하는지 못 먹는데 밖에 나가면 사 먹는데. 그러면 콜라는 마셔 안 마셔? 밥을 콜라에다 말아먹는데. 치킨 너무 좋아한대. 하,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아, 그러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짧게 집회를 하면서 그 사실까지만 알았고 그 어머니한테 얘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덕유산 요양원을 운영할 때예요. 덕유산으로 데리고 가서 한번 제대로 치료를 해볼 테니까 허락을 해줘라. 그때 이 루푸스 환자제가 또 처음이에요. 제 믿음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도 틀림없이 치료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치료를 좀 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극구 반대입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를 한국에서 낳고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고 호주에서 호주에 있는 백인 남편하고 엄마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호주의 새 아빠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채식을 시키는지 약은 입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주는 약 면역 억제제고 뭐 그냥 무조건 다 끊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네 번이래. 피가 막 엉겨 붙어가지고 막 응급실 119 타고 가가지고 거의 숨 넘어갈 정도의 위험한 고비를 네 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주 남편은 한국에서 온 요 부인이 너무 극단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하겠다.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각서를 쓰고 가래. 이게 무슨 각서냐. 그때 공짜로 제가 치료해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각서냐 그랬더니 무슨 일 있어도 약을 끊지 않는다라고 각서를 쓰래.
세상에 공짜로 치료해 주는데 제가 각서까지 쓰고 데리고 왔어요. 왜? 이 질병도 틀림없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각서까지 쓰고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덕유산 요양원에서 이제 여기서 준 것처럼 이렇게 조미료 들어가지 않고 튀김도 안 들어가고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치료를 또 쫙 해나갔더니 한 달 동안은 막 난리가 났어. 막 약, 이 얘가 이제 막 이제 하여튼 변화, 환경이 변화되면서 막 더 나빠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약 잘 먹어? 왜? 각서까지 썼으니까. 먹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싹 좋아지는 겁니다. 두 달이 지나니까 더 좋아져. 그래서 너 약 잘 먹어? 그랬더니 안 먹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아니 안 먹어도 좋아지는데 왜 먹습니까? 그래도 억지로 먹으라고 할 수는 없고. 3개월을 했더니 약을 끊고서도 깨끗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친척집에 간대. 그래서 너 지금 깨끗이 좋아진 것 같아도 완치된 게 아니다. 집에 가서 튀김 먹으면 안 돼, 돼. 그랬더니 안 된대. 말로는 다 알아요. 피자 먹으면 돼, 안 돼? 안 먹어야 된대. 너 꼭 이렇게 지켜야 이게 유지된다. 이제 막 울긋 불긋 막 낭창이 생긴 이 피부를 이제 싹 약을 먹고 좋아진 건 의미가 없는데 약을 끊고서도 싹 좋아졌는데 이것은 지저분한 이 땅에다가 레미콘을 딱 친 거와 똑같다. 지금 막 걸어 들어가면 다 망가지겠죠. 양성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좋아졌지만 계속 일정 기간은 이렇게 먹고 살아야 어떻게 실수로 한두 번 먹어도 이게 유지가 되지. 아니면 한 끼만 먹어도 그냥 이건 망가져버린다. 이제 아이들이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했어요. 절대 안 먹는데. 일주일도 안 돼 전화가 왔어요. 다 번졌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먹었어? 그랬더니 이 떡볶이를 먹었대. 라면을 먹었대. 이제 살짝 레미콘 친 것처럼 좋아진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일정 기간 악의 뿌리를 찾고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야만 이게 이제 혹시 실수로 한두 번 지나가다 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이제 몸이 완전히 새 몸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또 처음부터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악의 습관을 짓밟으시고 매일같이 자기의 옛날 습관의 가지가 터오면 잘라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온전한 치료의 광선을 받기를 원하시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방향이 맞는 곳에서 열심히 달려야지 방향이 틀린 곳에서 열심히 달리면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치유의 광선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면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그냥 모든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면 가장 빨리 죽어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치료의 광선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법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율례와 법과 도는 도대체 뭘까? 정리해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례와 법과
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돌비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써준 법이 있어요. 그 법도 지켜야 될까요? 풀어서 살펴보면은 그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세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법을 바라보니 이 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괜히 법 공부했다가 나는 죄인이니 하고 열등감과 죄책감만 생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된다. 그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까지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 학교까지 길 안내해 주는 그 선생과 같은 것이다. 절대로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이 거울은 가르쳐줘요. 너 수도가로 가라. 이거 얼룩 씻으려면. 안 보일 때는 수도가 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기 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네가 죽어야 될 목숨을 대신해서 얘가 죽어주고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어디다가 몇 방울 뿌리고 그것에 관계된 법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요게 없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법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했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 제사법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례, 네? 율법도 있지만 어떤 요 예식의 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율례도 있는데 네가 병들었을 때는 이게 심각한 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물로 소독을 해야 될지, 불로 소독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지, 이것도 우리들의 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너무너무 구체적인 건강법을 이미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 건강법 때문에 1340년대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격리법을 실천하면서 유럽 인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서 살아남는 비결도 성경에 나오는 요 건강법칙대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면역력이 강해지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으니까 그걸 상징하던 그 양은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의문의 법은 다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제사법은 폐지됐어. 그런데 도덕법은 폐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법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인간이라면 살인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 십계명은 여전히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인간의 세포를 다 바꿔주셨습니까? 그대로예요. 구약시대에 요거 먹으면 나쁘다 네 세포에 라고 가르쳐 주신 음식은 십자가 이후에도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법칙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될 법입니까? 필요 없는 법입니까? 지켜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까지 폐지됐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정말 완치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주신 법 중에서 십자가로 폐지되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그 십계명의 법과 그리고 건강법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 이해하시고 이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투에덴에서는 이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일주일, 이주일만 했는데도 얼마나 놀랍게 이 질병들이 치료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폐지된 법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폐지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법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이 계명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거운 법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써준 법 중에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십계명 인간이라면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이 법이 폐지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요 법만 이상하게 예외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하는 이 휴식의 리듬이 왜 십계명 중에서 요 계명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을까? 모든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일곱 번째 날은 쉬셨다. 그 중에서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 너도 나를 닮게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쉰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네가 정말 인정하면은 너도 나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곱 번째 날 쉬어라. 너도 쉬고 나도 쉬니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날만큼 우리 만나서 데이트 좀 하자. 그러면 험한 세상에서 네 영혼이 망가졌고 네 육체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창조해 줄게. 내가 다시 치료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안식일마다 망가진 세포 기적처럼 치료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 그게 질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리듬들 중에서도 최첨단 의학이 발견한 바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하는 이 리듬이 인간의 이 유전자를 재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리듬이라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생체 리듬이 깨진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리듬이 흐르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술을 하는데 오후 3시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잠자는 놈 깨워서 밤 3시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로봇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몇 시 하는 게 좋아요? 카톡. 진짜 좋아요? 카톡. 해봤어요? 카톡. 카톡. 이걸 이렇게 대충 추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단체들이 약을 몇 시에 먹는 게 좋은지 수술은 몇 시에 하는 게 좋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거 연구해야 된다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다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크라나 바이알라지 시간 생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문이 태어났습니다. 아 인간은 똑같은 2000kcal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문이 케네스 웨스티비라고 하는 학자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연구를 했고 드디어 이게 집대성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리듬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서케디안 리듬이 흐르는데 이건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도 요 리듬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리듬은 왜 있을까? 하고 보니 해가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지는 리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해가 뜰 때 세로토닌 만들어지고 해가 지면 멜라토닌 분비되고 이것에 따라서 이건 뭐 천하장사라도 밤이 되면 이 눈두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리듬 거스릴 수 없어요. 이 리듬 거슬러서 막 밤에 일을 하는 요 간호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요 간호사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유방암이 3배 이상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리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케니안 리듬도 있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1년을 주기로 바뀌는 리듬이 있습니다. 철갈이 하는 것도 있죠. 해갈이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봄 타는 아가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계절에 따라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서케니안 리듬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린 자연의 일부입니다. 알고 보니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 공전의 리듬에 의해서 이런 변화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리듬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이 리듬을 타고 아 봄이니까 괜히 싱숭생숭해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고 내가 잘 그 리듬을 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망가진 유전자가 재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리듬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서케셉탄수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몰랐던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다가 다 집어넣고 돌렸더니 24시간 리듬, 1년 리듬도 있는데 이 공통적인 거대한 파도와 같은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일주일을 사이클로 움직이는 리듬이 우리 몸속에 있고 이 리듬이 건강과 질병 치료에 가장 중요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많은 리듬이 있어요. 세로토닌 호르몬, 또 멜라토닌 호르몬, 수많은 리듬들이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가 됐고 또 1년 리듬도 있고 한 달 리듬도 있고 다른 건 다 해, 달, 별 이런 것의 리듬에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 사이클 리듬이 흐른다는 것인데 생명체들이 7일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5년간 슈퍼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과학계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학계는 보고하고 있다. 크라나바이알라지 시간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생물체에 존재하는 리듬을 밝혀내는 학문으로서 여러 기관들, 나사, 여러 중요한 대학들, 또 이 미국의 NIH 연구소 이런 곳에서 연구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 제목이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The Amazing Seven-Day Cycle. 아주 경이로운, 놀라운 7일 사이클 리듬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몸속에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도 일주일을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적혈구가 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것도 일주일 리듬을 타고, 혈압도 일주일 리듬을 탑니다. 특별히 심장박동도 일주일 리듬을 타요. 또 소변의 양과 성분도 일주일 사이클을 탑니다. 이 신장을 딱 떼가지고 이식수술한 사람들도 일주일 사이클을 타요, 얘들이. 그리고 특별히 면역체계, 또 이 망가진 유전자가 치료되고 재생되는데도 일주일 사이클을 탄다는 거예요. 수많은 서킷 셉탄스 리듬들이 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미국의 라자러스 박사님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을 보니까, 첫째 날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이 나와요. 그럼 몸은 어떨까요? 상태가 찌뿌둥해. 아우, 몸이 안 풀어졌어. 두 번째 날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떨어져요. 몸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날은 더 떨어집니다. 네 번째 날은 세 번째 날과 같은 것으로 나왔고, 다섯 번째 날은 다시 올라가. 아우, 좀 쉬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은 더 올라가. 그러다가 아이고,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쉬자. 일곱 번째 날 쉬었더니 일주일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자로스 박사님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주일을 사이클로 해서 U자 컵을 그리면서 나오더라.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U컵 현상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 나는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못 쉰다 하고 더 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곱 번째 날 쉬면은 일주일 동안 쌓인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해소가 되는데, 그냥 바쁘다고 일을 했더니 예전에 보지 못한 정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바빠. 그만 눈 비비면서 또 일을 했어. 그랬더니 여덟 번째 날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다 죽겠다. 아홉 번째 날 쉬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다 마는 거예요.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아. 더 쉬고 싶어. 그냥 몇 날 며칠 잠만 자고 싶어. 이것을 보니까 인간의 몸속에는 일주일을 사이클로 하는 리듬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근에야 학자들은 발견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 아무리 바빠도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안다. 내가 너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곱 번째 날은 쉬어라. 그래야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인데 가장 능률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법을 깨닫고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십계명 한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복이라는 단어는 십계명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곱 번째 날 쉬라고 하는 요 몸속에 입력된 일주일 사이클 리듬을 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게 맞는 것 같다. 경험적으로는 아는데, 그냥 아무 날이고 6일 일하고 아무 날이고 일곱 번째 날 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리듬은 나 혼자 지켜서는 안 돼요. 둘이 다리를 묶고 달리는 게임 해보셨죠? 나만 규칙적으로 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쪽 사람하고 리듬이 맞아야지. 그런데 내가 쉬었을 때에 세포를 재창조해 주시는 그분의 리듬과 맞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쉬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쉬어. 치료제 보내줘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리듬과
내 리듬이 일치되는 일주일 사이클 리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날마다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을 받는 자들은 치료의 빛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걸 지키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사람들은 그 복하면 또 복주머니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키면 로또 그냥 다 당선되나? 성경이 얘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나를 거룩하게 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하는지 성경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나옵니다.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 그러면 복을 받은 그들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인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땐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은 최초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은행 잔고가 많아도 오늘 그냥 죽어버리면 자식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 번째 또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 그랬더니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물들에게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미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아무 날이 아니고 제7일 일곱 번째 날 쉬면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옵니다. 지금 이 유전자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이 리듬을 지키면 하늘에서 치료의 빛이 내려오고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드디어 요 유전자가 새롭게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면서 그게 암이든지 파킨슨이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치료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이 치료의 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망가진 유전자가 얼마나 감쪽같이 치료될 수 있는지 일본 NHK TV 방송에서 방영한 걸 봅니다.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았어요. 유전자가 망가졌습니다.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치료의 유전자 너 스위치 켜져라 하고 치료의 광선이 내려왔습니다. P53 유전자가 그 빛을 받고 스위치가 켜졌어요. 수리 유전자입니다. 수많은 수리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어디가 망가졌나 찾아다니는 순찰단백질이 순찰하다 여기가 망가졌네 찾았습니다. 여기 망가졌습니다 하고 신호 보냈더니 두 번째 수리단백질이 또 찾아오는데 BBB 두 가닥이 끼어있는 유전자를 꼬여있는 유전자를 치료하기 좋게 싹 정리정돈하는 단백질이었어요. 정리하고 또 그 다음 신호를 보냈더니 망가진 부분을 싹둑 잘라내는 커팅단백질이 와서 망가진 부분만 잘라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복구하는 단백질이 와서 딱 짜집게 했더니 원래 상태로 100%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창조됐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 치료 시스템을 여러분들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치료의 광선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발되지 않고 완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라기서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얘기한 것은 인생살이에서도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쟁기질을 갈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비틀어지게 갈아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빰듯이 갈고 싶지만 알 길이 없어요. 쟁기를 놓고 뒤돌아보니 그때서 아이고 또 저만큼 삐뚤어지게 갈아졌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지금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율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은 곁길로 나가요, 안 나가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만큼 벗어났는지도 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멀리 벗어나면 포기합니다. 이왕 버린 몸 돌아올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든 것 내려놓고 쟁기 내려놓고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많이 벗어났어요. 그날 예수님 만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적도 없는 것처럼 용서받는 치유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주일 살아갑니다. 다시는 내가 곁길로 벗어나지 않으리라. 열심히 열심히 살았지만은 일주일이 지나서 또 모든 것 내려놓고 뒤돌아보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리라.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면서 다 용서받고 또 한 주일을 살아보겠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일 한 주일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덜 넘어지고 이번 주보단 다음 주가 덜 넘어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저 영원한 하늘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벗어나기 전에 하늘이 가르쳐준 이 일주일 사이클 리듬을 순종하면서 살면은 돌아올 만한 거리에서 아, 또 넘어졌구나 깨닫고 일어서고 일어서다 보면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에서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사탄은 짐승의 표를 우리의 이마에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에 찍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하늘나라 데리고 갈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표징, 징표,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표징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무슨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너 일주일 사이클대로 순종하는 것 보니까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네가 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 창조주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갈 내 백성이다, 내 거다 하고 도장으로 삼아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멋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믿으면서 살아가시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절이에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꼭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개혁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뭐하게 해요?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뭐하게 해요?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엘리야가 하는 일은 돌이키게 하는 일인데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입니까?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에덴에서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에덴에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부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에덴의 환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에덴의 물로 돌아가게 하고 에덴의 공기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하는 자들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 운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단수가 아닙니다. 단수 같으면 제가 선점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 백 투 에덴, 가장 포괄적으로 에덴에서 시작한 이 삶이 완전히 돌아가는 건 백 투 에덴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 엘리야가 나와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외쳤었던 그 첫째 엘리야가 있고, 여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기 직전에 사람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가 나타나겠다고 하는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에도 그냥 슬그머니 온 게 아니죠. 그걸 준비시키는 엘리야.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슬그머니 올 리가 없겠죠. 하나님 곁을 다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예요. 그 세 번째 엘리야들이 외치는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외치는 기별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면 일주일 사이클의 원리를 이해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세 번째 엘리야는. 이렇게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이 백 투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마지막 엘리야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